네, 안녕하세요. 듀오 피다의 플루티스트 한여준입니다.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연주 중간중간 소개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. 우선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연주하게 될 곡에서 곡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. 우선 저희가 두 번째로 연주하게 될 곡은 하셀만이라는 하피스트이자 작곡가인 사람의 곡인데요. 원래는 이 곡이 하프 솔로 곡이에요.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프의 아르페지오 파트와 플룻의 선율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오늘 들려드리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우선 좀 작곡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셀만 역시 굉장히 유명한 하피스트로서 20세기에 엄청 유명한 하피스트들을 많이 배출을 한 작곡가라고 해요. 그리고 본인이 하프를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프에 대해 이해도도 높고 좋은 하프 곡들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곡이에요. 라솔스라는 곡인데 한국어로 하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뜻을 가진 곡입니다.